안녕하세요. 쉽고 간편한 캠핑 피크닉 러브입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은 휴대용 무시동 히터를 구매하려는 캠리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로 구성을 했고, 오늘 영상은 실제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시동 히터의 구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둔 정보들,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무시동 히터의 전반적인 이야기들로 구성했습니다. 사용자라면 반드시 흡기와 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엔진이 가동되기 위해 산소가 주입되고 연료가 연소되면 배기구를 통해 매연이 나오죠. 이렇게 한 세트. 외부 공기가 팬의 작동으로 뜨거운 엔진을 지나 배출이 되어 따뜻한 공기로 나옵니다. 이렇게 또 한 세트. 그래서 무시동 히터 엔진에는 총 두 개의 흡기와 두 개의 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어렵지 않죠?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차량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 유입 목적은 다르지만 그냥 공기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공기 유입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같이 세팅해도 상관없습니다. 안전한 세팅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차량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는 이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고 이곳에 배기구가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차량 내부로 매연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배기구와 공기 흡입구가 가깝다고 해도 배기가스가 나오는 동시에 공기 중에 흩어지기 때문에 사망사고로까지 연결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최대한 안전한 세팅을 생각한다면 배기구를 공기 흡입구와 멀리 세팅해야 합니다. 저는 배기관을 자르기 귀찮아서 이렇게 길게 세팅했는데, 이렇게 길면 안전성이 좀 더 보장되고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차에 넣기가 조금 힘들어요. 절반 정도로 잘라서 짧게 세팅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배기파이프 끝에 달려있는 소음기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연료가 산화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자동차 배기관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물이 아래로 빠져나가도록 구멍은 반드시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환기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조 시스템에는 내부순환이 있고 외부순환이 있습니다. 내부순환은 냉난방에 효율적이지만 답답함이 존재하고, 외부순환은 냉난방이 조금 떨어지지만 상쾌한 외부 공기가 들어오죠. 뭐가 더 좋다고는 볼 수 없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시동 히터를 매립하면 내부 공기 순환으로 설치됩니다. 차량 내부의 공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의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답답할 수 있어서 가끔은 환기구가 필요합니다. 반면 휴대용 무시동 히터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공기 순환으로 볼 수 있고 환기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저는 5kW의 높은 발열량으로 한 번씩 답답할 때가 있어서 환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기구가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환기를 시키는 것과 환기구가 필수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환기를 시키는 것은 전혀 다르죠. 이렇게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난방기구를 사용한다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전한 상태로 동계차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휴대용 무시동 히터는 외부 공기를 사용해서 난방을 합니다. 외부 공기 순환의 최대 단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발생하죠.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좁은 차량 내부로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은 차량용 에어컨 필터입니다. 공기 흡입구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자르고 그냥 테이프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흡기 필터죠. 별거 없어요. 그냥 흡기에 필터가 달려있으면 흡기 필터가 됩니다. 미세먼지가 쌓이는 양에 따라 다르지만 한 시즌 동안은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저와 같이 4등분을 한다면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등급이 높은 필터를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차박을 한다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송풍관을 연결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러한 설치의 가장 큰 문제는 열 손실입니다. 송풍관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열을 많이 빼앗기게 되고 당연히 난방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열 손실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시동 히터의 난방 능력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대륙의 무시동 히터의 발열량은 5kW입니다. 과장된 스펙이겠지만 그래도 4kW는 충분히 넘기죠.
협소한 공간을 차박용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높은 발열량이라서 열손실이 있다고 해도 사용자가 느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연료를 좀 더 사용한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하 10도 이하의 극동계 날씨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통풍관에서 빼앗기는 열이 지나치게 많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히터 엔진과 구성품이 같다는 가정하에 내부 공기순환, 송풍관을 짧게, 송풍관 단열.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열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 공기순환은 공기 흡입구를 차량 내부로 연결하는 건데 개인이 세팅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이 방법은 패스. 이날은 영하 15도 정도의 아주 추운 날씨였고 무시동 히터의 난방 효율을 올리기 위해 송풍관을 짧게 세팅했습니다. 일반 테이블 위에 폴딩 박스, 그 위에 철제 테이블. 추운 겨울에 정말 생고생을 했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극동계 날씨에도 좀 더 적은 연료와 적은 소음으로 따뜻한 난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용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패스. 마지막 남은 방법은 송풍관 단열. 단열재를 붙여도 되지만 집에 안 입는 두꺼운 옷이 있다면 그냥 감싸주세요. 저는 패딩과 바지를 이용했는데 확실히 패딩 부분에서 열이 가둬지는 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일반적인 겨울 날씨에서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 영하 10도 이하의 극동계 날씨라면 이 방법이 난방 효율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1박보다는 당일치기에 피크닉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설치의 귀찮음 때문에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1박 이상의 차박이라면 무시동 히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마다 이 세팅이 최선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무시동 히터는 대형 화물차로부터 시작합니다. 트럭 기사들이 연료를 아끼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차에서 치출하기 위해 나온 제품이죠. 처음부터 매립을 고려해서 나온 제품이고 이 매립을 위한 제품을 휴대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물론 발열량이 워낙 높아서 에너지 효율에서 손해를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립이 되는 독일 히터는 2kW급이고 휴대용으로 나오는 대륙의 히터는 5kW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휴대용 무시동 히터도 좀 더 효율적인 세팅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의외로 여름에 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무시동 히터와 동일하게 흡기 2개, 배기 2개를 가지고 있고 컴프레셔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실외기가 멀리 있는 제품 대비 에너지 손실률이 굉장히 적죠. 무시동 히터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는데 역시나 저만의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거나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불가능하지만 히터의 구조는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무시동 히터의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내부 공기순환, 송풍관을 짧게, 송풍관 단열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는데 디바스토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입니다. 내부 공기순환은 물론 송풍관이 짧아서 단열도 필요 없습니다. 매립된 제품보다 송풍관이 더 짧아요. 추가로 장착의 편리함과 좋은 품질까지 구조적으로 가장 완벽한 차량용 무시동 히터 시스템이죠. 같은 엔진으로 비교했을 때 차량 안으로 매립된 상태가 더 조용하긴 하겠지만 에너지 효율은 거의 비슷하거나 창문형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결국 적은 연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연결이 되죠. 저도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한때는 고민을 했는데 차값보다 비싼 히터를 구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눈으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립 작업을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관리가 편한 디바스토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치대만 판매하기도 합니다. 평탄화 키트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우드링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열 효율을 이해하고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길쭉한 세로형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게중심이 창문에 가까울수록 창문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구매한 제품과 같이 가로형을 구매하죠. 가로형을 구매하면 무게중심이 창문과 멀어지면서 창문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커집니다. 연료를 채우면 10kg가 넘어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보시면 하중 지탱을 보조하기 위해 폴대를 끼워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폴대 설치는 필수입니다. 폴대가 없어도 고정은 되겠지만 바람 불고 흔들리면 창문에 데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실 분들은 폴대를 꼭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동계 캠핑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준비했고 12월 안으로 모든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개인적인 일정으로 영상 제작이 많이 늦어졌어요. 벌써 2월, 겨울이 끝나가네요. 이 다음 영상은 무시동터 매립에 대한 영상인데 내용적으로 전 영상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올리고 그 외에 제작 중인 동계 캠핑 관련 영상들은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내년 겨울이 시작할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동계 장비 리뷰 영상 열심히 만들었으니 이제 다양한 캠핑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 만드는 동안 여러가지 캠핑 장비를 구매했고 가성비 좋은 차박 텐트도 몇 개 더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진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항상 즐거운 캠핑 그리고 알뜰한 캠핑 하세요. 감사합니다.